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는 역사를 났고요. 또 사도행전 사건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찬송할 때 많이 역사를 났고요. 열왕기 3장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에 감동이 안 와요. 그때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송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임해서 증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끼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자, 오늘 낮 시간에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서 꼭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첫째, 사람이 바꿔져요. 변화돼요. 뭐 따랐어요?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예.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상당히 증거하는데 요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성경 전반에 관계된 말씀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여 청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변해되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하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구를 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춤을 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신이 땅에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 출신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장에 가서는 기탄 없이 그 입에서 말씀이 터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는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음성이 역사할 때에 어떤 변화였냐? 스데반 집사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까지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혜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또 지식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서 그 당시 때에 성경 박사이면서 변론가인 이 다이세파 변론가들이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와 변론할 때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의 말씀하는 것 당해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도 역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에게는 뭐가 따르냐? 치유의 역사, 병고치는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얻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접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슬픈 자가 노래를 부르게 되고 고통당하는 자가 기쁨을 얻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가니 보니까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접하게 돼가지고 다메섹 선상에서 거꾸로지는 역사를 하게 해가지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설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곧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악한 청년이 변해서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접하게 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된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예수례는 사람의 변화를 3단계로 했습니다. 제일 첫째 변화는 글로리피케이션, 의인화된다는 거죠. 사람이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삶의 삶 속에 살다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의로운 변화가 생겨요.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 사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도지사가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학교의 선생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할 때 이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강력의 역사.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오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로 뭐 추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접하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역사를 하냐 다 같이 합시다.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수준이지 변화가 아니란다.
근데 회개는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나면 보통 때 회개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로 살겠어요 그런 고백이 나는데 이 성령이 회개를 시키면요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떼벌떡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이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 회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사모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납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기에 세례요한이 회개에 대한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무슨 설교만 했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설교만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 회개하라는 설교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말이죠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어요. 그것도 보통 이런 좋은 장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쫙 광야 요단강가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야,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영접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나는데 이 회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면 무엇이 생기느냐 다 같이 한번 하세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예. 그냥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요. 이 성령의 음성이 역사하면 일상하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겨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조심 막 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막 꿈틀꿈틀하는데 뭐가 꿈틀하냐? 믿음이 막 생성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병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믿음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지침도 생기고 그 믿음이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봤으면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고 저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 말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그들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고 또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 있죠. 예, 남편을 5시간 뒀던 여자인데 이 여자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가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고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님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를 부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떤 역사냐면요. 다 같이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한다. 네, 계속해서 말씀과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네, 제가 혼자 다 얘기하니까 재미가 좀 좋아요. 여러분이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직 찾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찾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이 성경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흥망해. 아,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허다한 지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흥하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하니까 이방의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는 절간의 중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무당들이 무당하던 것을 대패도 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걸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죠. 네,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내면은 성령의 음성이 파도처럼 저 강물 물결처럼 저 바다 물결처럼 이 땅을 막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같이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 네. 우리나라도요, 1907년도 이후부터 큰 붕의 불길이 역사했는데,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전에부터 막 기독교의 붕의 역사했는데, 그 붕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곳곳마다 가면은 그 성령의 음성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음성이 역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많죠? 근데 성령의 음성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오래오래 해도 5분 이상은 못 놓겠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막 몇 시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반 시간 했나 보다 했는데 한 4시간을 했더라고요. 막 기도 불이 막 붙어요. 그래서 아쉽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방언도 터져요. 올라댔어요. 올라댔어요. 막 기도가 팍 나타나가지고서 그를 막 지배하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반가워요. 지난번에 제가 잡종교회 갔더니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는 딱 들어가 보니까 기도방을 딱 다져서 또 매달아놨더라고요. 아 개인 기도방을 만드는데 그 개인 기도방을 딱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아 기도를 중시 여기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거기에 제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역사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나오시면 아직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의 불이 터져.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순절 역사를 만들었죠. 그들이 전하여 기도하기 심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에 전혀 심쓰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마리아의 집에서 또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에 깡깡깡 완전히 잠겨진 감옥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옥문도 열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기도만 하면은 북한의 저 장막도 열려진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선교의 문도 열려지고 우리 한국에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심란하죠?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심란하다고 그것 갖고 그냥 비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주여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이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순실 사건 알죠? 이 최순실 씨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태민. 최태민의 딸인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클클한지요.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언니는 소망교회 권사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이 최순실 씨는 여의도 순봉교를 가끔 다녔어요. 예. 거기에 제 친척이 다니는데 최순실을 봤대요. 예, 거기서 거기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순실은요 여의도만 다닌 게 아니에요. 또 용화단은 무당한테도 가서 굿을 하고 예. 또 절간 사찰도 다니고 하여간 두루두루 다녔어요. 절간도 다니고 무당한테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여튼 뭔가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을 뭐 곰핍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돌아다니길 잘했어요. 근데 여의도 순봉교회 가가지고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온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접했으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건데 이 최순실 속에는 악한 귀신이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잡고 있었던 귀신이 그를 잡고 있었어요. 이 귀신은요 한때는 좋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고 복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완전히 팍 뒤집어버려요. 이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불어난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강토 위에 지금까지 보니까 귀신이 지배한 거예요. 청와대를 귀신이 지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오늘날 지금 정부가 완전히 풍지박산됐잖아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1천만 명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렇게 귀신이 막참 운동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부족했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서는 그런 기도의 용서가 되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마지막 또 여섯 번째는 뭐냐? 다 아셨어요? 성령의 음성이 역사하면 행동신앙이 생긴다. 예. 여러분, 신앙은요, 행동신앙이 일어나야 돼. 행동신앙. 예. 교회가요, 신자들한테 그냥 전도해라. 또 무슨 또 헌금해라. 또 뭐, 기도해라. 또 열심히 모여라. 뭐, 아무리 외쳐도 억지로 하는 건 힘들어요. 아멘. 따지세요. 억지로 하는 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요, 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옆에 되면은 내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가 저절로 그냥 그 성령의 음성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자도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전도 열정을 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봐라, 내가 만나서 말씀 들어본 예수부터 그분을 만나봐라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미친듯이.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얘기하는지, 어? 저 여자가 저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같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전부 다 마음이 막 변화가 생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행동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예. 물동이 입고 다녔던 떠나야 되고, 직장 다녔던 사람은 어떤 땐 직장까지 팽개쳐버릴 때도 되기도 하고, 장사들은 장사하는 것도 팽개쳐도 우리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 전도역사. 옛날 우리나라도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할 때, 박정순이라고 하는 이제 집사하셨는데, 그 집사는요, 노점 생활했었어요, 하여튼. 노점하셨는데, 그러고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그를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고 막 그러더니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장사하는 건 뒷전에서 핑계쳐놓고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그 사람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행동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의 말씀이니까 8절 이하에 삭개오 얘기 잘 알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심정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뭐라 합니까? 제일 첫 번에 주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이제까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옵나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의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도, 자발적인 헌신도 이게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신자들에게 억지로라도 헌금을 시켜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그분한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헌금을 시키는 것은 원리를 헌금하는 원리,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쳐라.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시키지 말아라. 성령의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해야 된다. 아,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도 목회하면서 교회당을 네 번 쳤는데 그 네 번 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것 다 전부 갖다 하나님께 바친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의 몇 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사라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어떻게 해? 누가 못 말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냥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말렸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는데 목사님 나가시면 되냐고 나한테 꾸지람을 주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이 시킨 거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동정을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시키니까요. 사람과 가부 같은 사람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도 그 한 끼 갖고 주의적으로 대접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행동신앙이에요. 아멘. 그런 행동신앙을 아무나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걸 잘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돼요. 의무적으로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이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 내놓기도 하고 각가지 역사를 나서 초대교회가 말이죠. 재물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면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성전 다시 짓고 뭐 그런 거 많이 안 하고요. 무슨 일 말이냐면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미국교회하고 좀 다른지 아세요? 미국교회는 구제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44대 대통령이 지난번 오바마 때까지도 여론조사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하면 기독교에 이해 된다는 여론이 70, 80%가 됐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기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24% 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전 국민들은 여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야 대통령감이 될 수 있다, 주지사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서 구제나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5장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내가 좀 비판하는 건 좀 뭐하다 하지만 나도 좀 비판받을 대상이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세상에 성도들이 이 땅에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마을에서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앞장서서 고쳐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냐면 교회와 후원단체예요. 기독교 후원단체. 이런 데서 말이죠. 수천만 원까지도 막 모아서 그 수천만 원대라는 비용을 다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죠.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이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했냐? 주여, 내가 주의 종으로 교회를 할 때 교회당 짓고 교육관 짓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정말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성도들이 이웃이 병들었을 때 그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고 이웃이 가난해서 고통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들이 어디 학교를 들어갔다 할 때에 학비를 못 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에 학비도 대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주지 못한 걸 용서해 주소서. 그런데 그런 회개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래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70% 이상을 어디다 했냐면 성들이 헌금하고 성들이 참 그런 헌신 많이 한 걸 가지고 교회당 새로 짓고 교육관 새로 짓고 뭐 이런 데다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뭘 했냐 주여 내가 교회 네 번씩이나 짓고 하나님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것은 내 법이 아니다. 너는 불법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런 것에만 집중했다.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예수 따르는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도 주님께서는 어떤 청년하고 대화할 때도 부자 청년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 그 재산 나한테 바쳐서 성전 짓게 해라 그랬지 않고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도 너희들 재산 가지고 나 따르라 하지 않고 그 재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셔. 주님께서는요 이생 떠나실 때까지 한 푼도 저장해 놓으신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 걸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동신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는 이렇게 행동적으로 헌신의 역사를 낳고 전도의 역사를 낳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어부들과 세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라 하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듣느냐 이거죠. 듣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세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성령의 음성 듣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성령의 음성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아까 최순실 씨 얘기했죠. 여의도 순봉길에 다녔고 언니는 소망길 다녔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대교회만 다니더라고. 개척교회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개척교회 가니까 개척교회에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갔는데 성경을 별로 못 들었어요. 못 듣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을 내쫓아야 한다. 내쫓아야 한다. 예, 사단은 귀신, 마귀, 예,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치면은 귀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니 고쳐야가 나이라 뭐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 우리 속에서 귀신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 저주의 영, 우리의 생애를 망하게 하는 그런 영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꽉 자리 잡고서 거기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성듣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 아셨어요? 심령에 문제가 있다. 예,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밭의 비유가 나와요. 예,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어는 깨기밭, 예, 또 어떤 밭은 길밭, 길바닥 같은 밭, 그렇죠? 그리고 나게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세 가지 길바닥 같은 밭, 가시형기밭, 돌짝밭 이건 전부 다 심령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심령 상태가 좋은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사람들도 심령 밭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밭이 어떠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밭 상태가 엉겅퀴밭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그 심령이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적입니다.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질 않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금방 또 그 말씀이 말라오자 없어진 거예요. 길바닥? 그는 길바닥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뒹굴다가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짜서 먹고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그런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한 거라고 또 게다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6절의 말씀이니까 다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조금 교회를 괜찮게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4,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딱 청빙을 했더니 거기 국회의원 장로도 있고 학교 교장 장로도 있고 지역에 아주 굉장히 저 유지급도 있고 좀 부자도 있고 이런 섞였더라고요. 괜찮은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목회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생겼냐면 장로님들이 여섯 명인데 우선 장로님 다 모여가지고서 있다가 그 수석 장로라는 분이 은근히 농담반 진담반 측으로 뭐라냐면은 신자들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늘 그러는데 난 도무지 은혜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정식은 뭐냐면 전 나도 은혜 좀 받게 좀 해줄 수 없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건 뭐 한방 때리는 거잖아. 기껏 난 설교도 하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소리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은혜 받도록 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가 장로님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도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끼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수탉에 꼭끼하고 울어도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니까 뭐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못 받는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성경책을 다 불태워도 그들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 듣고는 예수님을 짜려보고 노려보고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설교가 안 됐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님의 속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어디서 함부로 은혜받게 하라 뭐 하라 하면서 그렇게 교만된 행동을 하냐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 은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낮은 데서 받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요, 이 말씀 하나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굉장히 수지 맞습니다. 아멘. 낮은 데로 가시오. 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같이 다들 부유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너무 교만해져서 지도자들에게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말이죠. 너무 참담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해요. 요즘 우리 목사님도 나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도 경험하잖아요. 요즘 애들한테요 뭐라고 꾸지람하죠. 뒀다는 대대 다 막 욕먹고요 얻어맞지 않은 다행이에요. 교만해졌어요. 따라합시다. 교만을 내려놓자. 교만을 내려놓자. 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쓰신 거 아니야. 그러니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제가 산에서 집회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고 집사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고 권사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성령 받았던 그 사람에도 악신이 들어갔다고 말이죠. 귀신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게 귀신은 뭘 붙들고 있었냐면 교만한 사람 붙들고 있었어요. 교만할 때 옛 심령이 부패될 때 귀신은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요 이것을 외식을 보내야 돼요. 따라하셨어요? 외식을 보내야 한다. 외식을 보내야 한다. 네. 척이라는 게 있지, 척. 네? 겸손한 척하고 약한 척하고 나쁜 척하고 척인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난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한 겸손에 대한 것은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요 자기보다 더 존경을 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요 막 그냥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해. 그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열매예요.
악한 씨앗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도 열매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가시 따고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열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학대학교 교수인데도 교회 목사인데도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그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헤로당이 왜 예수님을 못 영접했습니까?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 때문에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자기들의 교단이 무너지거든요. 자기들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다 교만이고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해결 방법으로 이제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힘쓰는 성도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이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내게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도 가만히 와서 앉아있어 보면요. 어디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한 사람 그런 분이 있네. 설교하는데 자꾸 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 저거 시전에 내가 불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면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오늘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 보니까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호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은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고 대적의 한길로 치러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안에서도 뭘 받고 밖에서도 뭘 받게 하시고 들어가면서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게 하시고 떡반죽에도 뭘 받게 하시고 하여간 복복복복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더 하세요. 벌은, 벌은 꽃을 찾아가고 꽃을 찾아가고 예, 벌은 꽃을 찾아가죠? 근데 왜 꽃을 찾아가요? 꽃 따오려고? 꿀 따라 아유 잘하시네.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신 분이 계시네. 예, 따라서 합시다. 벌은, 벌은 꽃을 찾아가는데 꽃 속에 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다. 네. 성령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오.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시오. 제가 제일 첫 번에 은혜 받을 때가 뭐냐면 성경을 여섯 번 읽고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지식의 말씀이 임해서 그때 제가 변화된 역사를 알았어요. 저는요 말을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 같이 살았던 외삼촌이 같이 살았는데 제 집에서
저한테 늘 뭐라 하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더듬거리고 그냥 한참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야 동세야, 넌 왜 대낮에를 더듬냐? 대낮에 더듬다고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외삼촌은 말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야.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을 내가 언제 이겼냐면은 성령 받고 이겼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외삼촌하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외삼촌이 말이죠. 내 말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냐면,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늘었냐? 어? 영 당해낼 수가 없네? 그러더라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고, 베드로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의 역사가 됐지, 일어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해야 된다. 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이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를 무시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정해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초대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들려준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 듣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